22일 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LG화학이 제공한 전기차용 배러리 결함의 화재 위험으로 쉐보레사의 전기차 볼트의 리콜과 수리를 위해 GM에 최대 19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쉐보레의 주력 전기차인 볼트는 2016년 생산이 시작된 이후 모든 차량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차량들의 배러리 완전 교체와 수리를 위해 20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GM사는 밝혔습니다. 리콜의 총 비용은 실제 수리된 차량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로이터에 따르면 LG 측은 같은 날 리콜의 비용이 약 1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차이가 있는 비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배러리는 양극의 연결 부분이 찢어져 있고 배러리 사이에 분리막이 접혀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배러리로 인해 최소 13대의 차량에 불이 붙었다고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생산한 14만 4천 대의 볼트 전기차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미국 등 해외 백신 접종자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부터는 그 대상을 형제 자매의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달 초부터 미국 내 백신 접종자가 격리 면제를 받고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등록하면 한국 재방문 시 격리 면제서를 다시 발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한국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시하고 한국의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해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한국 재입국 시 격리 면제서 신청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자의 자가 격리 면제서는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새로운 건강지침 발표에서 60대 이상 성인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매일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중지어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이전 발표 내용이었던 매일 아스피린 복용의 50대와 60대 성인 대장암 예방 기능 내용을 수정해 이제는 그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알렸습니다. 질병예방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의학연구와 문헌을 분석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노동부의 8월 보고에서 미국인들이 퇴직이 더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8월에만 430만 명이 퇴직해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7월에 400만 명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도 8월에 감소해 가용 일자리 수도 1,040만 개로 전달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 델타 변형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알렸으며 레스토랑과 호텔 그리고 소매점과 교육계통 직종에서의 이직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8월 코로나19 발병이 심각한 남부와 중서부에서도 퇴직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업률은 5.2%에서 4.8%로 떨어졌지만 9월 고용은 2개월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봇은 11일 민간기업을 포함한 텍사스의 모든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주지사는 입법부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했으며 법이 통과되면 행정명령은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발표에서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바이러스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지만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는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텍사스는 정부기관과 교육부의 백신 요구사항은 이미 금지돼 있고 입법부에서는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에 대한 금지법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백신 의무화 또는 매주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조치 발표 후 이뤄졌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만 466명, 신규 사망 406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6.8%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92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